성모는 35 통문장이네요. 위에 있어서 편하네. 오케이, 모든 과정 충실하게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통문장 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전번에 일기 연습할 때 했던 것도 같이 하죠.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I'm rain. I'm rain. 자, 그래서 그때 이게 궁금하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어떻게? 어떤? 이런 거죠. 너 어떻니? 그랬더니 너 어때? 그랬더니 난 B야. What? 너 뭐야? 그랬더니 나 B야. 이건 레인이 사람 이름이지. 성모한테 누가 뭐라고 물어야지 나는 권성모다 하고 얘기하겠어? 그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했었어요? Who are you?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am. 오, 그거까지 갑니까? 좋네요. 됐습니까? Who are you? I'm rain. 잠깐만요. 자, 그리고 채연이가 아직 6학년인데도 손의 힘이 부족해 보여. 이거는 솔직히 3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지금 글씨 이렇게 써요. 그동안 얼마나 안 썼으면 쓰기 좀 해야 돼. 확률이 되게 높네. 아, 도저히 모르겠어. 어,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안녕히 가세요. 뷰티풀네, 뷰티풀. 여기서 그래서 틀린 거 두 개는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뜻은 한 번, 단어는 세 번만 써도 되겠다. 많이 들렸으니까. A lot of people's on the. 안녕. A lot of peoples. Peoples? 나 peoples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아따, 고생했다.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자, 이거를 읽기 연습할 때 뭐 했냐면은 요게 요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렇죠, 언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뭐 하겠다 묻고 답하게 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설명할 때 얘를 어떻게 했던가요? 여기다 갖다 놨죠. 네. 왜 이렇게 한다 했죠? 영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얘는 지금 뭐 하려고 앞에 와 있는 거다? 강조하려고 앞에 와 있는 거다 했어. 네. 일반적인 영어 문장, 정상적인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한, 어떤 의미의 덩어리로 시작한다? 하다? 누가다! 누가 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얘가 제일 앞에 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를 제일 앞에 놓기 위해서 그래야지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했었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지? What? 그랬더니 그렇죠? 네.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릅니까? 자, 성모야,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자꾸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거는 분명히 아, 예. 뭐에 대한 대답이다. 예. 왜? 예. 와서? 아, 예. 이거는 분명, 예, 잠시만 좀 저희가 앉을 때가 좀 좁아서 없긴 한데.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왜? 그래, 왜 안 쳐다봤니? 좀 왜 안 쳐다봤니?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y? Why? Why no one looked at me? 내가 왜 계속 안 쓸까? 자. 묻고 답하는 문장은 늘 같은 루틴, 다 어떤 과정이 반복돼.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 이 톤,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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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해 놓지 문장에다가. 네. 그럼 어떤 기준을 하냐? 제일 먼저 누가다는 한 덩어리 해놔. 네. 그리고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여기 표시 있지? 왜? 이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만들어 주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 잘라줘야 돼. 근데 너무 많이 자르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안 자른 거야. 원래 여기 자르고 누가 다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긴데 왜 한 덩어리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뜻이고 이게 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야. 바로 뭐? 왜 안 쳐다봤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why 했어.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를 쳐다보지?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No one looked at me. 그래, no one looked가 누가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 누가 다를 구성하고 있지? 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Wha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 중에서 뭐? 하다시. 그거 붙여서 얘기해야지.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다시 디드. 그래. 네. 그러면 why 하고 나서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 로 만들어주면 돼. 이제 이 토막에는 얘가 why가 돼서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why? 디드 no one look at you. 네. 왜 너무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알겠습니까? 네. 지금 상담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일시정지하고 또 시험지 준비되어 있는 거 알지? 네. 시험 치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기다려줘서. 여기서 Let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많은 이란 표현이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A lot of people, a lot of,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자 자꾸 people's라고 하는데 people은 s 안 붙이고 네. 여럿이야. 자, foot 발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럼 이 여럿 때문에 어떻게 돼? 아니 이렇게 되지. 네. 얘가 하나일 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person. 이거는 한 명이야. 이건 여럿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봤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그래 무엇이지?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여섯 가지 질문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보내줄게. 그래서 다 들어있단 얘기가 아니야. 최소 한 개는 들어있단 말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입니다. 예.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무엇.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영어 문장의 우리말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네. 그래서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What?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늘 묻고 답하기 할 때는 맨날 똑같아. 예. 내가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뭐야? 그다음에 이게 세 가지 문장의 동료 중에 비동사인지 하다시 do, does, did인지 아니면 will, can, should, may가 들어있는 양념식 문장인지. 네. 하다시 do고요. do가 들어있었던 이유, does가 아니고 더즈가 아니고 두가 들어있었던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더즈가 왜? 들어가려면 he, she, it 중에 하나. 지금은 뭐라서 그러냐? 지금은 사람 모습이었어. 안만 길어봐도 뭔데? 아무나 아니야. 아무리 길어봤자 데이였어. 그래. 그래서 두가 들어있다. 뭐 그러니까 누가 다야. 누가거든 길지만. 항상 누가를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니까 여기에 뭐다. 그러면 이거에서는 디드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 왜 디드가 안 들어있지? 무엇을 해줬다. 그 과거형. 그렇죠. 현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자 그래서가 우리말로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그렇죠.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왔다고 했죠. 예.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걸 원래대로 보여야 지금. 예. 몇 년 전에 내가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야. 쉽게 그걸 다시 또 조금 더 줄이면. 그러면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서 난 연습하고 연습했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서는 언제 어디 그렇죠 왜죠 왜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너는 왜 연습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라고 대답하는 거지. 네. 뭐라고 대답한다고?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아까 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기 때문이라면 조금 줄이면. 네. 그래서 because no one looked at m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러니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했단 말이야 유명하지 않았단 말이야 유명하지 않았는데 유명하니 뭐더였더라? Famous. 그러니까 네. Because I wasn't famous.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러니까 네.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네? 선생님 주세요. 자, 나의 이야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들은 무엇을 모르니? 라고 만들면 뭐였더라? 아, 없네. What to? 내가 뭐라 붙어있죠? 그래서 네. 같이 갑니다. 아, What don't? 그 애들 뭐 몰랐어?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그 애들 뭐 몰랐어?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They don't know my name. 계속. But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그래서 I practiced in my practice room today. 아, practice. 아, I practiced in my practice room today. 다
발음이 왜 그래? I am practici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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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In my practice room. Today. Today. Okay.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re?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re? I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했으면 그 다음 생각할 게 뭐야? 세 가지 중에 뭐야? 하다시 그래? 이건 얘는 뭐지? 아, 부동사 M. 그래서 where you are? 이렇게? 이게 묻는 느낌 들었네. You are가? Where are you? 이건 어디? Where are you? 만 하니까 너는 어디에 있는... I practice in. Practice today. Practicing이 무슨... Practicing하고 practice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얘 왜 묻혀?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연습하는 중인 이랑 연습하는 중이가. 아 그래?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중이다. 아 그래? 연습하는 중이다? 중입니다. 중입니다? 아 중이다 하고 중입니다 똑같을 거고 영어에서는. 네. 뭐래? 아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거! 무슨 연습하는 중인이면 무슨 씨야? 중인... 연습 중인. 하다씨? 연습 중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연습 중인 사람, 어떤 사람? 연습 중인 사람, 연습 중인 무슨 씨냐고. 어떤 씨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야지. 네. 아. 그래서 I practicing이 아니라고.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배운 거야. 뭐뭐 하는 중이야, 뭐 하는 중이니. 안 배웠어? 배웠어요. 어? 유, 똥강아지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만. 프린트 숙제 신청할게요. 어 그렇구나. 네. 너. 네. 고쳐야 될 거 있어. 이렇게 써갖고 나중에 어 서수영 이제 중학교 올라가 서수영 시험 뭐 빵 뭐야 점수 깎이려고. 자, 한 군데 틀렸으니까요. 그렇게 보세요. 여기서 할까요? 예, 여기서. 네.